아침에 얼굴이 띵띵 붓네요. 네,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 중입니다. 아버지가 사주셨던 신발에 좀 한이 맺혀서 신발들 좀 좋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주로 조던 신발들이 많고요. 그 다음에 코비 브라이언트 좋아해서 또 코비 브라이언트 신발도 있고 뭐 기타 뭐 Y3라든가 뭐 네, 업템포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제일 많이 신는 건 이제 조던 신발들, 특히 식스 강백호 신발 있잖아요. 이걸 제가 제일 좋아하고 스파이더맨 신발도 있고요. 오늘은 이거 신는 거예요. 첫 나이키 신발이거든요. 아버지가 제가 중2 때 사주셨는데 추억이 있어요. 깨끗한 신발 신고 출근하면 기분이 좋거든요. 병원이 한 15분, 10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. 보통 차에서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해요. 영어 공부를 유튜브 틀어놓고 영어나 제가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따라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. 조금 늦게 나왔더니 차가 많네요. 출근 시간 때는 10분만 늦어도 많은 것 같아요. 차가 확 느는 것 같아요.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요. 온라인으로 질문 들어온 것들이 아침에 이제 보면 쌓여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답변 달아요. 머리카락 우리 구럭캠핑님이 탈모했는데 그냥 모가 얇아서 잘 빠지고 나고 하는데 그런 경우 먹어도 되나요? 끝났고 이제 주사 그 모낭 주사 하는 시간이거든요. 모낭 주사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주사할게요. 점심시간입니다. 점심시간인데 지금은 거의 3-4년째 점심에는 그냥 샐러드 먹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일단 간단해서요. 시간이 별로 없어서 김밥이 제일 사실은 그 전에 먹었었는데 그냥 한 정말 1-2분 안에 먹을 수 있어서 김밥이 제일 좋긴 한데 제가 건강을 좀 더 챙기려는 상황이었어요. 소스를 하고요. 짜장면 섞듯이 섞어줍니다. 이렇게 소스 발사믹 소스를 넣고 포테이토 매쉬스 포테이토거든요. 섞어요. 오늘은 이제 그 성형외과 의사회라는 모임이 있어요. 이제 성형외과 학회 중에 이제 연수강좌. 처음 이제 성형외과 수술을 이제 배우신 선생님들, 전문의들 대상으로요. 하는 그런 교육을 주로 맡고 있는 그 학회인데요. 거기서 이제 의사회에 제가 멤버로서 이제 모발 성형 쪽, 그러니까 모발 이식, 탈모 치료 이쪽에 대한 구성을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학회에 줌으로 이제 회의를 하죠. 옛날에는 이제 직접 만나서 회의를 했었지만 5월에 열릴 학회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. 그거를 참석하기 위해서 원래 지금 퇴근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.
지금 이제 회의가 끝나고요. 오늘 병원을 나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요가 하러 갈 거예요.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. 저희가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깨하고 머리가 많이 고장나거든요. 직업병이에요. 저희 이제 모발 이식 하시는 삶을 치료하는 선생님들은 다 거의 이걸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가는 곳은 그 같은 업계 의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요가 선생님이세요. 그거 지금 하러 갑니다. 가슴 좀 더 밀어볼까요? 깔아놨다 가보세요. 그렇죠. 손 뻗어서 발바닥 감싸고 발등 네 발등을 바닥에 그렇죠. 골반을 더 얼굴 쪽으로 기계가 돼 이거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아. 요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. 너무 혼이 나가요. 요가 하면. 마트에 들려서 저녁 거리를 좀 사왔어요. 그래서 드디어 제가 최애하는 비비고의 깍두기 볶음밥하고요. 고기는 잘 구워먹는 고기가 좀 먹고 싶어서 마트 수입육 코너에 보니까 스테이크를 좀 팔더라고요. 부채살하고 안심. 이거 좀 사와봤습니다. 좀 구워 먹으려고. 허기 접어서 하루에 한 끼 샐러드 지금 한 끼 먹었잖아요. 콜라 좋아합니다. 이거. 일단 안심부터 좀 구워봅니다. 뜨거운 물에. 맛있겠다. 아, 배고파. 여기 본문 있어요. 본문 있죠. 맛있어.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구워서 먹어요. 소금하고 후추만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할게요. 양쪽이 전부 태풍이 끝나고요.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도 아까 사온 깍두기 볶음밥 1인분을 볶아서 먹을 거예요. 고기 기름도 남아서 여기다 구워 먹으면은 바로 볶아 먹으면은 고깃집 온 것 같아요. 진짜 음식점에서는 바짝 눌러서 먹잖아요. 물고기처럼 그렇게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.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. 재밌어지겠네. 자기 전에 책을 읽는데요. 요새는 만화책 좋아해서 만화책 많이 보고요. 귀멸의 칼날 요새 되게 핫하잖아요. 그래서 보고 있어요. 하루에 아껴서 한 권씩 보고 있습니다. 다 있는데 다 일단 구매를 했는데 아까워서 한 권씩 보고 있어요. 근데 애니메이션이 나온 것 같아요. 요새 만화는 옛날에는
옛날 사람이니까 슬램덩크, 드래곤볼 이런 거는 만화책이 훨씬 낫잖아요. 근데 요새 뭐 진격의 거인이나 규멸의 칼날은 애니메이션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그게 옛날하고 좀 차이 좀. 애니메이션이 엄청 발달한 거겠죠?